말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다리가 골절돼서 수술 잘 하시고 퇴원하셨는데 그 다음 날 폐혈증이 와가지고 아무 느낌이 없더라. 슬프고 뭐 눈물도 안 나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막 이게 뭐지? 거기서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하늘나라 가셨다 그러니까 소윤이가 갑자기 아빠의 아빠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더니 둘이 엄청 우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저도 그때서 이제 실감이 돼가지고. 아유. 근데 우리 강영이 하고 소윤이가 아빠 되게 위로 많이 해줬다면서요? 저는 계속 아빠 옆에서 괜찮냐고 물어봤고 할아버지 장례식 때 아빠가 혼자 우는 모습 보고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아이고, 나는 예. 이런 딸이 있으면 안 컸으면 좋겠을 것 같아. 그냥 이대로 있는 서운하지 않아요? 막 자라나는 게? 아니, 그래서 저는 결혼식 가서 신부 입장할 때 아빠하고 이렇게 예, 예. 거의 울어요. 어머나 남의 결혼식장 가서? 남의 결혼식 가서. 아니 그러는 분 많아요. 그런 분 많아요. 그 예상이 돼서. 예. 나중에, 우리 딸도 이렇게 될지. 나도 나중에 가경이 소윤이 보낼 때. 저기 서겠구나. 어머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딱 제가 딱 아기 데리고 가서 사위한테 인기할 때 딱 보통 안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예, 그래서 예, 예. 똑바로 안 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아! 이럴 것 같아요. 이요 예쁜 두 딸이 아빠를 무지하게 사랑을 하고 아빠를 또 많이 닮아서 존경하고 예, 어머나 가수가 또 되고 싶은 거예요. 예. 두 아이도. 그쵸? 일단 저는 아빠가 막 무대에서 노래할 때 고음 할 때 막 빛이 쫙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서 그리고 맞아요. 제가 노래를 할 때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서 가수가 되고 싶고 만약에 가수가 된다면 그냥 되게 딱 서 있는 것만 봐도 멋있는 그런 가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아빠예요. 오늘 세 분이 하모니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어떤 무대 준비하셨나요? 이 프로를 보면 뭐 즐겁고 신나는 노래도 많이 하지만 예. 저희가 얼마나 화음이 잘 맞나 그리고 수준을 더 좀 높여볼까 해서 엔들리스 러브. 어머나 엔들리스 러브. 네. 예, 박수로 쳐주세요.